여러분 보십시오. 카더라. 그 경상도 말이죠. 카더라. 뭐 그런 거 같다. 뭐 이런 얘기죠.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같다. 이 사람은 그런 거 같다 정도가 아니라 그 러자가 나오면 순식간에 말을 변화시켜서 말을 가공하는데 천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자, 금이 300톤을 팔아서 20조를 갖다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같다. 카더라 라고 PD가 부르니까 카더라지. 그렇지만 그랬든 이랬든 또 말이 마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. 또 다시 보십시오.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수표를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이분입니다. 정옥자 교수님이신데 전 교수시죠.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이분한테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김대중 그 대통령의 부인과 친구랍니다. 이분이. 그래서 그랬는지 문재인 씨랑 또 김모 국회의원이 같이 와서 20장짜리 중에서 한 장을 내보이면서 이거를 현금화시켜 달라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네가 부추위원, 부패 추방연합회에 와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. 그래갖고 이 사람이 결국은,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이 6개월 정도 영창을 살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얘기는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다 이야기에서 나온 돈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가 나가니까 이 기사가 나가니까 정충재가 얼른 쫓아가 갖고 또 그 저기 저 홍콩에서 20조를 갖다가 갖고 들어온 거랑 연관을 시켜갖고 또 풀어가는 겁니다. 참 기기묘묘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체도 너무 멀쩡한 거짓말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겁니다. 왜 우파 중에서 일부의 저런 악랄한 우파들은 무조건 자기네 비리가 발각되면은 그건 정치적인 탄압이다. 자, 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. 요새 시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정충재가 김일선이 도움으로 해서 미국의 제3세 변호사를 통해서 망명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?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망명을 신청을 할 때 미국 자체 자국의 이익이 되면은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람 신분 한국 매뉴얼 다 까보면은 사기 전과가 최소한도 4, 5범 되고 폭력 전과 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지네들이 또 허위 거짓말을 해갖고 포장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 접수는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. 심사를 해서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 될 것이고 설령 미 정부가 잘못 판단해서 통과되더라도 나는 내 변호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우리나라 외교부에 분명히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자를 갖다가 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라. 그렇게 해서 벌써 착수했습니다. 정충재, 당신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. 그렇게 애국지사하고
구국 열사면은 돌아와서 투쟁을 해야지 추접스럽게 미국에 가서 안 걸릴 거라고 계산하고 그냥 마구제비로 그렇게 사람 잡지 말고 돌아와서 정정당당하게 남자로서 붙든지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어떻게 사람이 네 자식이 두 명이 다 변호사라며 네 자식이 변호사가 두 명인데 왜 너를 안 도와줄까? 그건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분 저 두 분의 자녀가 변호사라는 게 사실이에요? 예 맞습니다. 서울대 나오고 이대 나 다른 이대 나왔죠.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씨하고 또 나영철 씨랑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도 봤는데 네? 김성태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예? 당신 아들 얼굴 제대로 볼 수 있냐? 어? 당신 그렇게 살면서 당신 자녀들 얼굴 똑바로 볼 수 있냐? 이러면서 좀 제대로 살기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예, 의문이 가는 게 뭐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 변호사 정도 되면 우리 사회에서는 엘리트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자기 부친이 그렇게 억울하게 되었다 그러면 구명하려고 당연히 나서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. 지금 그 정충재 씨 부인께서 얼마나 정충재가 인간 이하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아들과 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단 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가족은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. 사실 오죽하면은 처자식이 또 자식이 두 명이 변호사인데도 아버지가 아버지 말대로 해 100분의 1만 맞아도 변호사들은 끝까지 파고 헤쳐갖고 지구 반대편까지 나옵니다. 근데 왜 그 자녀분들은 도와주지를 않을까요? 가장 자기 아버지를 잘 아는 변호사들인데. 그리고 정충재 씨.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자녀분들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당신 부인이 국민학교 교육자이셨는데 그 돈으로 과연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. 당신은 그동안 나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갖고 돈을 어? 수십억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단 한 푼도 돌려줬다는 걸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. In my pocket to my home. 어? 남의 돈은 그냥 내 거고 내 건 절대 줄 수 없고 당신이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그 많은 사람한테 사기쳐갖고 그 많은 사람한테 명예를 떨어뜨리고 짓밟고 납치하고 폭행하고 검사 앞에서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당신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저 고택골로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인데 좀 한 시간을 살더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다 가십시오. 자, 이 최우현이란 이 자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 자는 진짜 우익에 있어서 진짜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. 왜냐? 저 사람은 진짜 정충재와 김일선이를 DNA를 거의 섞어갖고 만든 진짜 모조품 같습니다. 왜? 말도 안 되는 정충재의 쓰레기 부산물 정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또 유골 찾기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골 숨겼다고 아니 보물을 숨긴 적이 없는데 뭔 유골을 숨깁니까? 얼마나 많은 우파들을 분열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애국지사들을 갖다가 혼돈시켜서 뭐가 좋을 일이 있습니까? 전 요새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. 하도 지겨워갖고 저런 사람들 보고 근데 저자가 세상에 뽁 하면은 내가 유고를 숨겼느니 네? 그리고 뭐 인제는 그것이 잘 안 통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를 대동해서 내가 국세청에다가 어? 알아봤더니 뭐 1조 5천억 있다고.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게요. 지금 우파에서 주장하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렇게 난무했던 가짜 뉴스들을 파헤치자는 주장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너희들도 이렇게 가짜 뉴스 하지 않냐 이런 역공격을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이거를 진실을 밝혀서
지금 뭐 문현동 금독을 조작해서 뭐 백준홍 일당 이렇게 나오는 걸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. 태평TV 그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어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중에 문재인 씨가 그래 파보자 그럼 좋다. 우리가 뭐 국고에서나 파주에 딱 팠더니 뭐 아무것도 안 나와. 예? 그러면은 봐라 너희들은 더 가짜뉴스 하는 완전히 보수 꼴통 틀딱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좌파들이 판쳤던 가짜뉴스들이 다 묻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그럴 때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. 또 몇 개월 잠수타겠지. 아무 책임 안 지겠지 뭐. 네. 그냥. 응? 요새는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또 빠져나가겠죠. 그러니까 정충재 씨가 뭐 이렇게 정치적 망명 신청하고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격을 또 깎아 내리는 거예요. 미국에서도 판단할 때 보니까 아 뭐 망명이라고 한다는데 뭐 무슨 금도굴이다 뭐 이래갖고 되지도 않는 얘기 해가지고 야 그러면 한국에서 태극기 운동한다는 우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가 보구나. 요런 누명이 태극기 우파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.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. 지금 그 앞으로 우파든 좌파든 나는 요새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.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날개가 두 쪽이 있어야 날아가지 한쪽만 있으면 날아갑니까? 근데 조화로운 우파와 좌파가 이렇게 서로가 좀 이게 협심 단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극명해서 국가가 과연 우파의 뜻대로 가야 되느냐 좌파의 뜻대로 가야 되느냐 난 진짜 혼돈입니다.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좌파든 우파를 떠나서 이런 자들 인간 이하의 이런 행위를 밥 먹듯이 눈만 뜨면 하는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봤다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. 이 잠수부가 김원택이라는 잠수부가 2007년 4월 5일날 예? 벽면에 쌓아 놓은 돌포대 틈으로 살펴보니 그 너머로 큰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. 이에 사실을 본 확인서에 밝히는 바이며 이제 다시 상계 수평물소에 들어가면 뭐 돌틈 사이로 지금은 나타날 걸 확실한다. 요거 자체가 요 녹음 파일을 틀어드리면은 아시겠지만 100% 가짜입니다. 정충재가 요렇게 써달라. 이렇게 써달라.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자, 잘 들어보십시오. 여기서부터 나옵니다. 지각한 분이
자,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요. 정충재가 판굴이, 박수웅이랑 정충재가 판굴이 이건데, 그는 몰래 이렇게 10년 동안, 또 정충재는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파고 들어왔는데, 지가 정충재 역을 뚫은 겁니다. 자, 그런데, 이 뒤에 옹벽이 있습니다. 그런데, 정충재가 하는 얘기가 잠수부한테, 굴이, 요, 이 굴이 저 옹벽 안쪽으로 연장돼 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. 이런 거를 갖다가, 이 잠수부는 나는 그럴 수가 없다. 이겁니다. 아니, 지가 말이 사실이면 왜 없는, 저, 뭐야, 그 안에다가 굴이 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? 두 번째는, 요게 최우연이가, 황당무계한 최우연이가 요걸, 물론 정충재도 발표했지만 최우연이가 뭐 두 번째를 발표했는데,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. 뭐냐면은 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얼마 전에 나온 거라 다 아십니다. 뭐냐면은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. 요건 뉴민주신문이라고 저도 머리털나고 처음 들어본 신문인데 이런 신문에서 정충재가 쓴 걸 그대로 베꼈었는데 2005년 6월 최봉태에게서 김인성이가 직접 들었다고 한다. 요 김인성이란 분은 항상 저기 저 요양반이랑 같이 항상 나오는 일제시대 또 강점기 때 유족회 회장이란 분입니다. 그 사람이 들었는데 항쟁이 일제시대 때 그 항쟁의 항쟁위원회 이게 국무총리실 이하에는 겁니다. 사무국장방에 피해자 연합회 간부들이 여러 모여 있었다. 최봉태 요 변호사입니다.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투덜거렸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산 문현동에 접수된 민원 어뢰공장 유해 발굴을 확인하기 위해 항쟁위 직원 2명, 요 경찰관을 파견시킨 겁니다. 부산 문현동에 출장 보냈다. 그들이 돌아와 공명을 하는 내용에 따라 문현동에 일제가 만든 저 지하 어뢰공장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것이다. 그리하여 상부관청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올렸다는 것이다. 결재만 내려오면 지하 어뢰공장을 내려갈 수 있다. 당연히 결재가 내려와야 될 텐데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잘났다는 말이다. 청와대에서 잘났다. 더욱 민정수석이 최태봉에게 집 전화까지 직접 걸었는데 문현동에 손대지 말라라는 엄명까지 했다는 것이다. 최봉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와대에서 자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투덜거린 것이다.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당연한 보고를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입니다. 민정수석이 전화까지 하며 막은 이유를 무엇일까? 그때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이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최봉태 변호사한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. 최 변호사님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백준훈이라고 합니다. 네. 혹시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잘 모르겠네요. 그 정충재라는 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예, 그좀 그런 건 전에 뭐 부산에 그 지금 뭐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건 때문에 제가 우리 저 최 변호사님께 좀 오해를 좀 하려고요. 네. 예.
자, 이 최봉태 변호사께서 하시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. 저분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일제시대 때 그 항쟁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추적조사하고 공적조사를 하고 또 발굴을 하는 그런 사무국장을 맡았던 분이시고 지금 현재 현직 변호사라고 하고 계시는 최봉태 씨입니다.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황당무계하죠. 이 사람은 누군가 조그만 고리만 걸리면 그 사람 직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포장을 해서 막 팔아먹으려고.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내용이 이거거든요. 최봉태 씨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정충재 씨가 그 정충재 씨에게는 뭐 민정수석이 잘랐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최봉태 씨에서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. 예. 이런 사실을 태평 TV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. 그냥 모르고 백준호미가 금독을 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. 바라보면 이제 문재인이를 끌어낼 수 있다. 백준호미 인생 종철대로.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. 그러니까 태극기 그 저 태평 TV 보는 사람들이 왜 문현동 금독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싶어하고 또 그것만 가지면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보검 아니에요? 그렇죠.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,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, 지금 벌써 요 최봉태 씨 그 지금 얘기를 통해서 딱 드러나잖아요. 하나만 봐도. 근데 이런 대목이 하나가 아니에요. 보면.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. 정충재 씨가 한 모든 말들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다 추적하고 다 이걸 허위라는 걸 밝혔잖아요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이 태평TV를 믿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